CBS가 언론, 선교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전파를 발사한 지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습니다. CBS는 오늘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계 지도자들과 각기 인사 등 천여 명을 초청해 장사 60주년 기념식을 갖고 참된 언론과 방송선교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인 CBS가 창사 6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속에 생명과 정의, 평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정의와 국회의장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야 정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 재계, 교계 등 각계 인사 천여 명이 참석해 CBS의 창사 6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바른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방송 CBS를 인하여 복되게 하시고 진실과 정직과 정의가 넘치게 하시고 이 땅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 지난 60년 CBS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왔듯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대혁신과 경제 대도약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도 함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를 대표해 메시지를 전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홍원 국무총리는 CBS는 지난 60년 동안 국민 통합과 평화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왔다면서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한 CBS의 발전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동서화합과 언론문화 창달에 앞장서온 CBS의 국민들과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민 통합과 평화를 위한 특별기도는 따뜻한 방송을 지향하는 CBS가 우리 사회에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재천 CBS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CBS는 라디오와 TV 시대를 넘어서서 모바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스마트 미디어 그룹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CBS 콘텐츠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CBS가 제공하는 최고의 말씀과 찬양을 듣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기반의 선교 역량도 대폭 강화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CBS가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기독교적 가치를 전파하는 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과 안정의 꽃을 피우는데 대한민국의 발전과 화합과 번영의 꽃을 피우는 일에 그리고 남북 통일에 분명히 와야 할 통일의 꽃을 피우는 일에 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CBS는 어려운 경제와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중심 언론이자 선교기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송규열입니다.